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풀어보셨어요? 쉬는 시간은 또 우리 쉬는 데 충실해야죠. 같이 한번 저랑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뭐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제시회라는 의미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가 4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차 관계가 없으면 뭐 임차인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감정평가액이 7억 6,5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최저 경매가가 세 번 유찰된 끝에 51% 감정가 대비 51%까지 떨어져 있고 3억 9천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감정, 이거는 감정평가 회사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일 기준일이 2010년 1월 19일입니다 이날 평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린 물건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 가치 평가를 할 때는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잡아놓고 그 시점에 이 물건이 얼마인지 하고 그렇게 계산해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월 1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유찰이 세 번 된 게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분석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말소 기준 등기 찾는 거죠. 자, 말소 기준 등기, 등기부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잘 정리해놨네요. 어떤 거죠? 2008년 1월 19일 근저당 채권액이 얼마죠? 2억 7천만. 채권 최고액 2억 7천만. 성업권 사건. 자, 말소 기준 등기 찾았으니까 등기부에서 뭐 볼 건 다 봤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들 이제 한번 쭉 늘어나 봅니다. 첫 번째 임차인 누가 나와 있어요? 정병상. 자, 이 사람들의 보증금과 그 다음에 전입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일, 확정,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여부, 요거를 일단 파악하는 거죠. 정병상 보증금 얼마예요? 7,500만 원. 전입일이 언제로 돼 있어요? 거기 2007년 2월 12일 이렇게 돼 있고요. 확정일자 받았네요. 그쵸? 확정일자 받았죠? 2009년 4월 7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 요구 했나요? 했다고 돼 있죠? 정병상.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정병상은 뭐예요? 대항력권 갖췄고요. 확정일자까지 있으니까 우선변제권 갖췄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그걸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박종길. 종길. 자, 박종길이 보증금 얼마? 7,500. 그 다음에 전입신고 언제? 2007년 2월 1일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 없고 배당 요구했죠. 박종길이 확정일자는 없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김호정. 김호정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김호정. 호정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옛날 생각이 나네. 김호정.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였어요. 김호정. 실제 얘인지는 모르겠고. 자, 보증금 얼마예요? 9천만 원. 그다음에 2007년 1월 27일 확정일자. 같은 날이네요. 1월 27일 배당 요구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허윤. 보증금 얼마? 9천만 원. 언제 전입? 07년 1월 27일 확정일자 언제? 07년 1월 31일 1월 31일 그 밑에 있죠? 일자. 배당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김성모. 보증금 얼마? 1억 5천.
이 사람이 보증금이 제일 크네. 전입신고 언제? 2007년 1월 3일. 확정일자 언제? 2008년 4월 30일. 배당 요구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 이민구. 보증금 얼마? 1억 5천. 조금 위에다 쓸 걸 그랬네. 그 다음에 전입일이 언제? 2007년 4월 4일. 확정일자 언제? 4월 4일. 배당 요구 했죠? 배당료 다 했네, 임차인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봅니다. 제일 먼저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판단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행사했는지 여부. 그렇죠? 마지막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이런 거 따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항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대항력은 뭐하고 뭘 비교해? 전입신고하고 말소 기준 등기하고 전입일을 비교하죠.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인도라는 걸 까먹어. 대항력권 갖추려면 인도까지 있어야 된다는데 까먹어. 까먹지 마세요. 원래는 인도까지 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거의 현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취급을 안 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빠르면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죠? 자, 느린 사람이 있나요? 없네요. 2008년에 근저당이고 전부 2007년이네. 전부 다 대항력이 있다. 자, 이 임차인들 채권에 보증금 배당들 못값 못 받아가면 낙찰자 큰일 납니다. 그렇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변제권은 이거하고 이거 갖춰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행사해야 돼요.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 뭐야?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박종길이 지금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당 요구했잖아.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박종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있죠? 전부 요건 갖췄잖아.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박종길이는 뭐야? 우선 변제권 순서로 쫙 늘어놓을 때 제외시켜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자. 최우선 변제권자 따져봐야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여기 배당 요구를 다 해버렸어.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가 있으면 배당해줘야 돼. 일단 배당 요구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 따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경매 등기 나기 전에 했잖아. 그럼 이제 보증금이 소액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이 보증금이. 자, 소액이냐 아니냐는 얘들이 들어간 때가 기준이 아니라 최초에 담보물건이 설정됐던 기자. 2008년 1월 19일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요? 주택임대차. 2001년부터 2008년 8월 21일 사이에, 20일까지. 그게 어디야? 수도권 여기 4천만 원 이하면 1,600까지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최우선 변제권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례에서는 이런 걸 못 봤는데 아직 여기 사례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최우선 변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이렇게 한 번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저게 지금 1번으로 근저당이 있었죠. 그쵸? 그 죄를 기준으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봤잖아. 그리고 나서 얘 배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저당을 줄 차례가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소액이냐 아니냐를. 그래야 합리적으로 맞지. 왜냐면 자기들이 들어간 때를 소액이냐 이거 안 따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 얘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얘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러죠? 응? 그건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지금 근저당이 요거 지금 4천만 원 이하 구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 2번 근저당이 2009년도에 설정됐다고 해봅시다. 요게. 요거는 2008년 해가지고 1월달에 설정됐고, 요거는 2009년 1월달에 설정이 됐어. 예를 들면 근저당. 자, 그럼 일단 요놈 가지고 얘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해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없었어. 그러면 이제 배당금, 얘들 이제 대항력 이런 건 이제 없다 치고, 얘들 순서가 앞에 없어요. 얘가 1등이라고 쳐. 그럼 얘 배당 받겠죠? 그리고 2등한테, 얘가 2등이라고 합시다. 얘한테 이제 배당을 해주려고 봤더니 근저당권자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우선 변제권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 판단한다고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얘는 나름대로 2009년도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법이 이미 시행됐잖아요. 그 다음 거 얼마 기준이야? 6천만 원 이하 규정이 실행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다르게 어떻게 했겠어? 6천만 원 이하면 얼마? 2천만 원 공제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애야, 얘는. 알고 있잖아. 바뀐 거를. 그럼 그걸 적용해줘야지, 얘한테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자냐 아니냐는 한 번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순서대로 늘어나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자, 제일 먼저 그 뭐 우리가 낙찰 대금을 얼마로 예상을 해봐요? 4억 1000만 원 한번 써본다. 4억 1000만 원 써본다. 제일 먼저 나갈 게 이제 뭐 다른 거 없다면 경매 비용. 뭐 예를 들어서 거기 300만 원이다. 요거 나가고요. 뭐 제3취득자 이런 얘기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당해서 얘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최우선 변제권자 나와야 되겠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없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없어요. 그럼 이제 바로 뭐 나와야 돼? 우선 변제권자들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선 변제권자들. 자,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1등이 누구예요?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제일 빠르고 임차인들 중에는 누가 제일 빨라? 임차인들 중에 누가 제일 빠릅니까? 박종기는 빼놓고 가야죠. 박종기는 빼놓고 가야지. 왜?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러면 누가 빨라요? 그렇죠. 두 개 다 갖춰야 되니까. 1월 27일. 김호정이 1월 27일. 2007년. 제일 빠르죠? 김성욱? 김성모? 김성모고 저 확정일자가 늦어서. 확정일자가 2008년이잖아. 그렇죠? 자,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가지 다 갖춰진 때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야? 김호정. 김호정은 1월 27일 날 다 갖췄잖아. 네, 1월 27일. 이게 제일 빠르죠? 그럼 이거하고 등기하고 비교하니까 누가 빨라? 김호정. 김호정이 빠르죠? 1등 누구? 내 친구 힘내라. 김호정. 보증금 얼마? 9천만 원. 자,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여기 썼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거 만족할 때까지 다 가져가죠.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등 누가 와야 돼요? 여전히 등기에 빠른 게 얘야. 보니까 임차인들이 더 빠른 애들이 많죠. 자, 김호정 다음은 누가 와야 될까요? 허유는 2009년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허유. 둘 다 2007년이죠?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을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숫자가요 헷갈린다고 보실 때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둘 다 2007년이고 허유는 둘 다 1월 달에 받았네. 얘는 1월 달에 완성했어. 우선 변제권. 김성무는 1년 넘어갔고 7년 8년. 얘는 4월 달에 했고 이민고. 그다음에 박종기는 없고 얘는 9년에 가서 이게 만들어졌네. 그러면 결국은 허윤이 제일 빠르네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럼 2등 누구? 허윤. 보증금 얼마? 9천. 자, 아직도 돈 남았죠? 3등. 자, 허윤까지 나왔어. 김호정, 허윤. 허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민구가 2007년 4월이고 얘하고 얘는 지금 8년, 9년이죠? 그럼 이민구네. 이민구하고 지금 등기하고 누가 빨라? 이민구가 빠르죠? 이민구 얼마? 1억 5천. 자,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얼마 남았어요? 아직 남았죠? 이거 1억 8천 하면 3억 3천, 3억 3천 3백. 얼마 남아요? 6,700? 7,700이요. 남아요? 아직 남았죠? 7,700. 자, 그럼 4등이 누구냐 이 얘기죠. 이민구까지 나왔어요. 자, 4등 누가 있어? 남은 애 누구? 정병상하고 김성묵이. 박종길은 우선 변제권 없다고 그랬죠? 그거 제끼고. 정병상이하고 김성묵이. 그렇죠. 얘들은 지금 누구? 요거보다 늦죠? 그럼 4등엔 누가 와야 돼? 근저당, 성업공사. 이거 얼마? 2억 7천. 자, 제가 여기다 쓰는 거 다 이해가 가시죠? 2억 7천. 실제로는 배당이 저까지 가고 끝나겠네요. 그래도 뭐 순서대로 이제 쭉 늘어나 보면 일단 근저당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근저당이 언제? 같은 날 또 쪼개서 받았네. 그쵸? 그래서 두 번째도 근저당 성업공사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네요. 서울은행. 이건 2008년 9월. 그거하고 김성목이하고 누가 빨라요? 김성목이 빠르죠? 정병상이하고 김성목이만 비교하면 누가 빨라? 김성목이 빠르고 임차인 중에는 지금 남은 애들 중에 김성목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가압류가 있는데 누가 더 빨라요? 가압류가 더 빨라요? 김성목이 빨라요. 김성목이 빠르죠? 김성목 얼마? 받은 거 없죠? 1억 5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누구야? 정병상인데 지금 9월달이, 9년이잖아, 2009년. 가압류는 몇 년이야? 2008년이죠? 그럼 여섯 번째 가압류. 1941만 원. 일곱 번째도? 자, 일곱 번째 가압류는 2009년이네. 정병상이하고 비교하면 누가 빨라요? 예? 가압류가 빨라요? 정병상이 빨라요? 가압류 2009년 2월 22일이죠? 정병상이는 이거잖아. 4월 7일 누가 빨라? 가압류가 빠르죠? 응? 김영자 가압류 2009년 2월 22일. 정병상은 언제 생겼어요? 2009년 4월 7일. 그쵸? 가압류가 먼저네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서 누구? 등기부에 나올 건 다 나왔잖아. 임찬 한 명 남았죠? 누구? 정병상이. 보증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겠죠. 뭐 미리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이런 존함을 가지신 분들 제가 반말했다고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상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건 뭐죠? 낙찰자로서 떠안아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배당이 간다는 거 아니야, 그 돈이.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받는 사람 세 사람 있네. 전액 다 받아가는 애들. 이거 산수 맞죠, 여기까지? 자, 누구누구? 김호정, 허윤, 이민구. 누구 남았어요? 정병상, 박종길. 얘 누구야? 김성무. 김성무. 자, 이 사람들 앞에서 한 푼도 못 받았죠? 근데 대항력이? 있어요. 있네. 그쵸? 그럼 정병상이 얼마? 7,500. 그 다음 박종길이 얼마? 7,500. 김성목이 얼마? 1억 5천. 1억 5천.
7,500 더하기 7,500. 이거 1억 5천이죠? 얼마야? 3억이네. 자, 이거 4억 1천만 원 쓰면 플러스 3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에 산 거야? 7억 1천만 원에. 감정평가액 7억 6천이고 7억 1천만 원이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왜 안 사요? 왜 안 살까? 5천만 원, 감정평가액 대비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도 금매로 친다 그러면 한 10% 까고 치면 7억 1천에 7% 까, 아니 10% 까면 7천 까는 거죠. 응? 그럼 얼마? 지금 감정평가, 아, 내가 지금 뒤에 거 돌려놓고 얘기하는구나. 자, 7억 6,500 나와 있는데 7천만 원 정도 빼고 보면 거의 뭐 7억지나요, 7억짜리. 그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팔 때 샀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차익을 볼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 감정가 대비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선에서 터는 것 쪽으로 주로 계획을 잡습니다. 예, 일단 한 10% 정도 뺀 가격을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조금 빨리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세를 또 우리가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시세를 얘기할 때는요, 감정가보다 10% 정도 더 나올 수도 또는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7천만 원에 내놓으면 7억 1천만 원에 사면 7억에 내놓으면 돼요? 예? 안 되지. 그렇죠? 그럼 뭐 7억 한 3, 4천에 내놓는다고 하면 2, 3천 버는 건데 2, 3천 벌자고 얘들 전부 만나가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해가면서 아우 전심상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봅시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을 뭐 팔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평생 가지고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금액을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요, 자기 처지나 이런 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맞춰서. 변경상이 예. 배당료 했다가 예. 배당 안 받고 그냥 대항력으로 예. 남아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요구 신청했다가. 자, 일단 정병상이 맨 끝이죠. 아니요, 정병상이나 뭐 김효정이나. 아,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 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인가 요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후로는 그렇게 못하게 됐다고 해. 경매 절차상 첫 매각길이 잡히면 배당요구 종길이 앞에 날짜가 딱 잡혀요. 그리고 다 알려줘. 이날까지 배당 요구 할 사람 하라고. 요거 지나면 더 이상 배당 요구 못하고, 배당 요구 했던 사람도 이날 지나면 더 이상 철회라는 것도 못해요. 철회하려면 이때 해야 돼.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던 사람이 철회를 하려면 이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할 때 이미 임차인들의 포지션은 확정된 거예요. 중간에 오락가락 할 수가 없어. 그 점은 좀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배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 받아야 돼. 배당 요구를 했으면. 만약에 받기 싫다 그러면 요구 종기일 전에 철회했어야지. 철회까지. 그렇다면 안 주지. 그렇죠? 자, 이거 어렵나요, 이거? 사람만 많이 나왔지. 간단하잖아. 그 연습이 안 돼서 뿐이에요. 사람 많이 나왔다 뿐이지 적용하는 건 뻔해. 날짜 가지고 적용하는 거야, 날짜 가지고. 말소 기준 찾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그냥 한 번에 해보려고 막 이렇게 멋있게 한 번에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처음엔 연습 과정이 필요해요.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 이걸 자주 하면 한눈에 들어와. 자, 나중에 가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이거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대항력 3억이잖아요. 예. 이 3억에 대한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가압류를 얻을 수 있나요? 낙찰자 사람이. 누가? 여기. 누가 가압류를? 대항력이. 임차인들이요? 네. 걸 필요가 없어요. 필요 이 사람들은 물건 자체를 점유하고 있잖아. 임차인들은. 물건 자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걸어놓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점유 자체가 인정이 되고
그것들이 다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줘. 그러니까 굳이 가압류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없다. 예, 없다. 팔아서 갚아줘야 된다 정도? 팔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 임차인들을 그대로 떠안은 상태에서 팔 거냐, 아니면 내가 정리한 다음에 팔 거냐. 정리하려면 어떻게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줘야지 나가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뭐 계속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내용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 네. 그럼 이제 경매 받은 사람한테 나 돈 줘 나갈 테니까. 예. 그럼 나한테 뭐 그거 했냐 그렇게 하겠나. 그 대학교 이 사람들 이사 가버리면 어지는 거잖아. 그 점은 좀 저기 하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기다려야지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렇죠?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증금 내주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서 달라고 하기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물권처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나 나갈 거니까 내놔라 이 얘기가 가능해지죠. 그 저기 물권처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사실은 채권이지만, 그래서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한테만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낙찰자한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대신 이럴 때 이제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도 이삿짐을 다 꾸려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행에 자기 의무를 제공하면서, 왜 안 그러면 주인한테 동시행 항변 얻어맞지. 왜 너는 안 하면서 나보고만 돈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안 당하려면 자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그쵸.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막 배우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싸워서 내가 이긴다, 막, 그리고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가서 무조건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얘기해서, 화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겨요. 이기는데,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우리 권투 같은 거 있잖아요. 난타전 해가지고 열심히 두들겨 패서 끝에 가서 15라운드 가서 이겼어. 근데 그 엄청나게 맞은 데미지 그건 어디 안 간단 말이야. 똑같아요.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겨요. 당연히 불력 권리 분석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내가 이기지만 상대방 존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분 상하면 하여튼 뭔 짓을 합니다. 뭔 짓을 해요. 자, 그래서 3번 봤고요. 이제 4번 한번 봅니다. 4번. 자, 사건 번호 있고 그 밑에 주택이라고 돼 있네요. 주택이고요. 자양신협, 뭐 신용협동조합인데 얘가 채권자고요. 박홍일 한 명만 나왔죠.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광진구 뭐 노유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정류장이 사업은 소요되고. 그다음 면적 해서 가보시면 대지가 132제곱미터에 건물이 1층, 2층, 지층. 그다음에 지층은 창고로 주로 쓰고 있네요. 그다음에 등기부상 권리에 보니까 근저당이 4개 나와 있고, 자 전세권이 등기돼 있네요.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의 권리는 날짜를 보니까 날짜 순서대로 쭉 늘어났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임차 관계 갔더니 임차인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딱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있었죠? 맨날 잠만 자가지고 수학 시간인지 뭔지 몰랐던 건 아닌가. 자, 수학 시간 같은데 대개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한 놈씩 불러가지고 앞에 나와서 문제 풀기 하죠. 칠판에다가. 한 분씩. 그죠? 우리도 한번 할까, 이거? 예? 원치 않는구나. 그냥 같이 합시다. 자, 등기부상의 권리 이렇게 있고요. 임차관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말소 기준 등기 찾는 거야. 그러면 등기 부정이 제일 빠른 거 어떤 거예요? 2003년.
아니 키가 짧으니까 아까 보니까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 위에다 해야지. 말소. 근데 그거네. 자, 말소 기준 눈기 2003년 6월 15일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액이 얼마예요? 1,950만 원.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적어. 적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말소 기준 찾았죠? 그쵸? 그럼 말소 기준 찾았으면 임차인들을 분석해야지. 예? 누가 있어요? 여운남. 자, 보증금.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여부. 일단 파악을 해봅시다. 여운남의 보증금 얼마? 1억 2천만 원인가요? 전입신고 했어요? 언제예요? 3월 30. 확정일자는 12월 19일. 배당 요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경수. 얼마? 보증금 1억? 1억 1천만 원. 나는 이 금액 읽을 때 제일 주의 깊게 읽습니다. 이게 자꾸 틀린 적이 많아가지고 이게 공 하나 붙고 떨구고 막 그래가지고 헷갈릴 때 많아요. 그래서 금액만큼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제가 옛날에 중개하다가 산수 잘못해가지고 계산기 잘못 동그라미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욕을 무척 얻어먹은 적 있어요. 아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산수도 못하냐고요. 하여튼 요 숫자는 항상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전입일이 언제예요? 이경수의 전입일 2003년 3월 17일. 자, 확정일자 했는데 거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확정일자가 두 개네요. 9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억 천짜리가 하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경수의 보증금 1억 천만 원은 9천만 원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증액해가지고 1억 천만 원 낸 게 한 번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전입일은 이날이고 확정일은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03년 2월 10일 그 다음에 08년 12월 27일. 배당 요구했어요? 배당 요구했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뭐예요? 보증금을 뭐 한 거야? 증액한 거죠. 살다가.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박찬일. 보증금 얼마? 5천인가요? 5천. 전입일이 언제예요? 2000년 5월 11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요? 09년 10월 4일. 2009년 10월 4일. 배당 요구 했나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우정. 보증금 얼마? 3,600. 전입일 언제? 07년 4월 7일. 확정일자 언제? 2008년 11월 26일. 배당 요구 했나요? 배당 요구 했고요. 금장민이라고 있네요. 금장민이. 보증금 얼마? 3,600. 그 다음에 전입일이 언제? 2009년 7월 28일. 확정일자 언제? 같은 날. 2009년 7월 28일. 배당 요구했나요? 자,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 전세권 등기돼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최동일이.
여기 어디 나왔어요? 없어요. 안 나왔죠? 네. 등기로 그냥 처리하기로 하고. 자, 전세권이니까 뭐겠어요? 물권인 전세권이죠? 네. 물권인 전세권이면 어떻게? 이건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다 있잖아. 네. 경매에서는 어떻게 담보물권처럼 저당권처럼 배당을 받았고 우선변제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차인들이 알려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 대항력 여부,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여부, 최우선변제권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여부는 뭐하고 뭐로 판단해요? 요것과 요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거 말소 기준 채권액이 문제예요. 채권액이 1950만 원밖에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임차인 중에 얘보다 뒤에 있어 가지고 대항력은 없고 배당 순위도 처지고, 그런데 쟤만 사라져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2등으로 서 있는 애들, 3등으로 서 있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 대신 갚아버릴 수 있어요. 대위변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소 기준이 얘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저건 소멸해버리잖아. 그럼 뒤에 어디 있어요? 자양신, 아, 저기, 거기 1억 1,700만 원짜리. 2003년 9월 17일 거. 이게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염두를 해두실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물론 경매를 신청했을 때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도 문제예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채권액 자체가 적다. 금액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물건 전체의 저당권이나 이런 금액 채권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대개 그 경매는 취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유자가 돈 어떻게든 변통을 하고 변제를 하고 취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이라는 채권액 자체가 이렇게 적으면 뒤에 서 있던 애들이 대신 변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대항력이나 이런 걸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간중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입찰기일 전에 항상 이런 거 송달 자료들 살펴보고, 이런 신고 이런 거 변제했는지 안 했는지,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변제 안 된다 한번 하면, 진행된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운남이 대항력 있나요? 없죠? 자, 여운남이 같은 경우에 보세요. 1억 2천만 원이나 돼, 보증금이. 근데 저 1950만 원 때문에 대항력이 없대. 뒤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대신 갚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근데 문제는 대신 갚아버리면 그 뒤에 있는 게 뭐야? 2003년 9월 17일에 또 있잖아. 이건 또 1억 1,700짜리야. 이건 1950만 원 갚으나 마나겠죠. 그렇죠? 어차피 그놈 뒤잖아 또. 어? 2등에도 미치지 못해 얘가. 그러면 이건 뭐 대신 갚으나 마나지. 이런 경우엔 대신 갚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 갚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멍청한 짓 하는 거야, 잘못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손해볼 수도 있다. 네? 날짜 바꿔서 이수기로 들어가는 걸로. 날짜를요? 이 날짜는 이거 지금 국가 그 공공 시스템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날짜라. 예제를 날짜를 바꿔서. 아, 예제를. 네. 다음에 예제는 제가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없죠? 그 다음에 이경수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경수 한번 볼까요? 전입일이 언제? 3월 17일. 2003년이죠? 네. 얘가? 늦어요. 늦었죠? 네. 그런데 얘는 요게 9천만 원짜리고, 요게 3천만 원짜리잖아. 2천만 원. 2천은 이렇게 산수를 못 한다니까. 2천만 원짜리. 그러면 1억 1000이죠? 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증액하고 이러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계약서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그냥 증액된 액수, 처음 액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보세요. 적어도 요때 요날 요날 9천만 원 이거 딱 보면 날짜가 얘가 먼저 나오잖아. 계약서 쓰자마자 가서 확정일자 받은 거야. 그리고 이날 이사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그거 말고 08년도에 가서 2천만 원 올려달래. 그래서 올려주고 계약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럼 보세요. 지금 얘하고 얘에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냐 따지죠. 9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늦었죠?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9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고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배당해 줄 때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도 요 날짜 가지고 9천만 원 들어가고 요 날짜 가지고 2천만 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자. 아시겠죠? 분리해서. 그러면 이 경수에 9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고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박찬일이 대항력 있다 없다? 2000년이네. 2000년 대항력이 있죠. 다음 이우정은 2007년이죠 대항력 없고 금장민이 없죠.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건 요 9천만 원하고 박찬일의 5천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했느냐, 있느냐, 행사했느냐,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여운남이 이거 갖췄고, 행사했죠? 그 다음에 이경수, 두 개 다 배당 요구했는데, 요거 우선 변제권 있죠? 요거는? 둘 다 있지. 우선 변제권 다 있죠? 그 다음에 박찬일이? 다 있죠? 우선 변제권 요건 다 갖췄고, 행사했어요. 자 이제 최우선 변제권자 있나 살펴봅시다. 최우선 변제권자 200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날을 기준으로 2003년이면 서울이죠? 4천만 원 이하에 1600까지 받는다. 자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우정과 금장민이 얼마씩? 1600만원씩 최우선 변제.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봅니다. 이거를 채권액을 낙찰금액을 한 2억 7580 이렇게 써보고 디테일하게 썼네. 이거는 2억 7500 자, 제일 먼저 경매 비용 얼마? 300만 원 띄고 그럼 이제 2억 7280만 원 남았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당했어 이런 거 없죠, 지금?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배당 요구 했죠, 이 사람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두 사람. 아이고. 얼마하고 얼마? 1600, 1600이죠? 1600 플러스 1600. 그럼 얼마야? 3200만원.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된다. 3200. 자,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간다 그러면 낙찰가에게 반이 안 넘어야 돼요. 그렇죠? 충분히 안 넘죠? 3200, 1600씩 다 받고요. 자, 요거 이제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우선 변제. 순서대로 늘어나야죠? 우선 변제. 자, 1등 누가 오느냐? 등기부엔 얘가 제일 빠르고요. 임차인 중에 누가 제일 빠른 거 한번 볼까요? 누가 제일 빨라요? 누구요? 이경수요? 이경수의 9000? 2003년? 3월 17일이에요? 2월 10일이에요?
이 날짜야, 이 날짜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월 18일 0시부터 우선 면접권 발생했죠. 그렇죠? 9천만 원이. 얘보다 빠르네. 그럼 인천 중에 이경수만 빨라요? 다른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1등 누구? 이경수 얼마? 어? 9천만 원이 들어가야지. 9천만 원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9천만 원 해결됐어. 자, 그 다음에 등기보다 빠른 임차인 있나 찾아보세요. 없죠? 9년, 8년, 9년, 8년, 8년. 2003년이죠? 그러면 2등은 누구? 근저당. 얼마? 1950만 원? 그 다음에 3등은 또 누구예요? 그 3개월 뒤에 또 했네요. 이거 사이에 뭐 들어가는 임차인 없잖아. 그래서 또 근저당 얼마? 1억 1,700만. 자, 4등 2004년 있네요. 자양신협. 자, 임차인들이 지금 얘 빼고는 전부 2008년 9년이야. 그러면 등기부 애들 쭉 써줘야겠네. 근저당 얼마? 5월 27일자 2004년 5월 27일 9천만 원. 9천만 원. 자, 그 다음에 2005년짜리도 있네요. 어, 여긴 자양신여, 아, 자양신여하고 왼수졌나? 이거 능력인데. 다섯 번째도 자양신여 근저나. 얼마? 7,200.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2008년 3월 17일로 돼 있어요. 전세권. 2008년 3월 17일. 여기 2008년에 뭐 나오는 사람 있죠? 8년 나왔는데 3월 17일부터 누구죠? 8월 저기 뭐죠? 여기 8년짜리가 둘 있는데 3월보다 늦죠? 둘 다 늦고 요거는? 요거는 몇 월 며칠이야? 12월 27일이죠? 12월. 지워졌네. 12월. 2천만 원이 12월 27일이죠? 네.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보다 빠른 임차인이 아직 없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누구? 전세권자. 우선 면제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전세권자도 우선 면제권 있죠? 배당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하나 남았네요. 2008년 9월 24일이래. 이거보다 빠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어우 참. 뭔 일이냐. 일곱 번째 가압류. 얼마예요 이게 채권액이? 뭐 3천만. 그럼 등기부 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임차인들 안 나온 사람만 나오면 되겠네요. 요것만 나왔잖아. 나머지 순서대로 늘어나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누가 제일 빨라요? 이우정. 그래서 이우정이 여덟 번째. 자, 3,600으로 들어가나요? 앞에서 얼마 받았어? 1,600 받았죠? 그래서 8번 이우정. 얼마 남았어? 2천만 원 남았죠? 앞에서 1,600 받았잖아. 남은 2천만 원만 저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우정 됐고, 그 다음에 누구? 여운남이에요? 이경수 2천만 원이에요? 여운남이 한 열흘 빠르네. 한 8일 빠르네. 8일 빠르네. 그러면 여운남이 아홉 번째. 얼마? 1억 2천. 다음에 열 번째. 여기 이경수 2천만 원 못 받은 거. 2008년 12월 27일이죠? 이경수 2천. 그쵸?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요거 나왔고 11번째 금장민이 박찬일이야. 금장민이 박찬일이야. 금장 박찬일은 2009년 맞죠. 자, 금장민이 좀 빠르죠. 그래서 11번째 금장민 얼마? 앞에서 1,600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구? 나머지 12번째 박찬일 5천만 원.
한 푼도 못 받았죠, 앞에서? 5천만 원.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실제 금액은 어디서 사라지죠? 요거 2억. 여기서 끝나겠네.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하면 대충 2억. 2억 7천 정도 쓰니까. 그렇죠? 얘는 다 봤죠? 이것도 봤고. 여기까지 조금 가겠네. 그리고 여기부터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임차인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죠? 인수할 게 있는지 살펴봐야죠. 응? 대항력 있는 애들 누가 있어요? 박찬일이 있고 이경수 9천만 원 있었죠? 근데 이경수 어디 가서? 저 1등에서 봤잖아. 9천만 원. 2천만 원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있다 없다? 아니 2천만 원 대항력 있다 없다? 이경수의 2천만 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 계약서에 뻔히 드러나요. 이거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에. 응? 전입은 이때 했지만 별개로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2천만 원 대항력 없고 대항력 있는 9천만 원은 벌써 배당 받았고 그 다음에 박찬일이 대항력 있죠? 한 푼도 못 받았죠? 맨 끝에 서 있었잖아. 그럼 얘 5천만 원에다가 나머지 또 있어요? 대항력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얼마로는 인수 부담? 5천만 원을 인수 부담한다. 그럼 여기다가 하면 3억 2천대. 그렇죠? 3억 2천대. 그러면 살만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뭐 여기서는 안 들어왔는데 예제로만 이렇게 해서 저기 했는데 33%까지 떨어진 이유가 혹시 뭐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만 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서 반값에 사는 거네. 감정평가 대비 아닌가요? 7억 1천만 원대인데 감정평가 얘기 낙찰 대금 2억 7천 내고 5천만 원 플러스 갖다 내면 한 3억 3천 정도 들어가면 7억짜리 집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들 쭉 풀어보고 교재 뒷부분에 특수사항들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